네, 오늘장 일장 2부도 시작이 됐습니다. 미국 주택 지표가 좋지 못했고 중국의 경기도 역시 다섯 달째 제조업 지수를 보니까 위축돼 있음이 증명이 됐습니다. 시장이 오를 수가 없었던 날인데요. 그나마 장 후반 들어 낙폭이 많이 축소되면서 코스피는 거의 오늘 시가 부근에서 크게 밀리진 않았습니다. 2020선 중반 정도에서 끝나는 모습인데요. 그나마 좀 괜찮은 소식은 원달러 환율도 중국 경기 우려에 1130원대 위에서 오랫동안 머물렀지만 종가상은 1120원대 후반 정도에서 다소 안정되면서 끝난 듯합니다. 아직까지 장이 종료되지 않은 중국 상해종합지수도 상승 전환하려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보다 더 중요한 주요 종목들 종가 먼저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기는 시황센터입니다. 글로벌 경기가 부진하면서 국내 시장도 싸늘한 분위기를 면치 못했는데요. 3월 22일 마감장입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 지수가 사흘째 하락했습니다. 오늘 지수 장 초반 약세로 출발하면서 반등을 시도하기도 했는데요. 이내 곧바로 반락하면서 오후 장도 그 흐름을 유지했는데요. 2017선에 저점을 찍기도 했지만 막판에 지수 하락폭 소폭 반납한 모습입니다. 코스피 마감 지수입니다. 어제보다 0.05% 하락한 2026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자세한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기관이 6일째 매도하고 외국인 역시 동반 매도에 나섰는데요. 오늘 기관의 매도폭이 좀 더 커 보입니다. 기관 1,100억 원이 넘는 매도 우위 보였고요. 외국인 역시 549억 원 매도세 보이면서 거래 마쳤네요. 이어서 코스닥 마감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가 꿋꿋이 지켜내던 530선을 오늘 힘없이 내주는 모습이었죠. 오늘 장 초반 오름세를 보였지만 곧바로 반락하면서 코스닥 지수 역시 약세장의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오늘 마감 지수는요. 어제보다 1.13% 하락한 527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자세한 수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4거래일째 동반 매도에 나섰습니다. 오늘 기관 170억 원, 외국인도 200억 원이 넘는 매도 우위 보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어제보다 1원 30전 하락한 1128원에서 출발했는데요. 유로존 우려와 중국의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면서 달러의 매수 심리를 이끌었습니다. 오늘 환율은요, 어제보다 10전 하락한 1129원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오늘 1.29% 상승하면서 125만 8천 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현대차 강보 합권에서 거래 마쳤고요. 기아차 역시 2%대로 상승하면서 오늘 7만 3,1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반면에 1.88% 밀려났네요. 오늘 31만 2,5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신한지주와 하이닉스는 1%대 강세 보였고요. 삼성생명 역시 2.34% 강세 보이면서 오늘 10만 5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J오 쇼핑이 약보 합권에서 오늘 26만 3,3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서울 반도체 역시 2%대로 밀려났고요. 오늘 CJ E&M이 5%대로 낙폭이 좀 심했는데요. 1분기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로 오늘 5.7% 하락하면서 2만 8,1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SK브로드밴드 0.14% 하락하면서 3,48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오늘 동서와 젠백스는 강보 합권에서 거래 마쳤고요. 골프존도 1.26% 상승하면서 72,1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철강과 화학 그리고 증권주가 하락했는데요. 증권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증권주가 사흘째 하락했죠.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하면서 약세 보였는데요. 삼성증권이 약보 합권에서 5만 8,7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우리투자증권과 HMC투자증권, 교보증권 모두 1%대로 밀려났고요. 동부증권과 대우증권은 약보 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철강주가 중국의 철강석 수요 정체에 대한 우려감으로 연일 하락했습니다. 철강주 살펴보겠습니다. 포스코가 1.28% 밀려나면서 38만 5천 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오늘 대한제강이 6.25% 급락하면서 10만 5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동국제강 역시 3%대로 밀려나면서 오늘 2만 2,65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정유화학주가 오늘 하루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했습니다. 정유화학주 살펴보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1.17% 밀려나면서 16만 9천 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오늘 금호석유는 4%대로 밀려났고요. 호남석유와 LG화학, 한화케미칼 모두 2%대 약세 보였습니다. 반면에 금융주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면서 오늘 상승했습니다. 금융주 살펴보겠습니다. KB금융은 1.03% 상승하면서 44,1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오늘 기업은행도 1%대 강세 보였고요. BS금융지주는 3.52% 상승하면서 14,7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 고문이 처음으로 대국민 방송 연설에 나선다는 소식에 문재인 테마주가 오늘 급등했는데요. 문재인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들 제약은 상한가 기록했네요. 오늘 2,3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우리들 생명과학 역시 14% 넘게 급등하면서 3,05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바른손도 4%대 강세 보였고요. 오늘 서희건설 3.11% 오르면서 1,82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중국에서 황사가 발생하면서 다음 주에 국내에도 연일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면서 오늘 황사주가 급등했습니다. 황사주 살펴보겠습니다. 위닉스가 2.26% 상승하면서 4,070원에 오늘 종가 기록했습니다. 큐베츠는 막판에 좀 밀려난 모습인데요. 0.91% 하락하면서 1,85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솔고바이오와 웅진코웨이 모두 1%대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라면 회사들의 담합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오늘 관련 회사들의 주가도 휘청였는데요. 농심이 2.16% 밀려나면서 22만 7천 원에, 삼양식품도 3.45% 밀려났고요. 오뚜기가 오늘 2.82% 하락하면서 15만 5천 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코스피 오늘 낙폭은 전일 종가 대비 한 1포인트 남짓이었지만 코스닥은 1% 넘게 밀리면서 61선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61선이 아슬아슬한 코스닥, 21선에 겨우 매달려 있는 코스피, 여의도 쪽의 분석을 들어보겠습니다. 대신증권으로 갈게요. 최진 책임 연구위원 불러볼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낙폭을 줄였지만 반등은 역시 실패했네요. 사흘째 밀렸어요. 예, 최근 증시 상황을 살펴보면은 기대감이 커져왔었던 미국의 경기 회복 기대감이 이번 주 발표되고 있는 그 주택 지표들의 부진한 모습에 잠시 쉬어가는 모습을 좀 이어가고 있는데요. 여기에 중국 경기에 대한 근심도 여전히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에 국내 증시 역시 그 2050선 그 돌파를 계속 시도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금일같이 최근에 그 여전히 저항선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서 일단은 좀 숨구르기 경매이 좀 더 지속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금일 같은 경우 중국의 2월 HSBC PMI 예상치 지수도 시장의 기대치 및 전월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중국의 경기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한 것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이번 주에 역시 오늘 밤에 있을 그 미국과 유로존의 경기 관련 지표를 좀 주목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요. 미국은 오늘 밤 그 고용 지표 및 경기 선행 지수가 발표되는데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35만 1천 건에서 이번 주에 그 35만 건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2월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는 전월 대비로 1월 0.4%에서 2월 0.6%로 최근에 미국 실물 지표 개선 지속과 함께 경기 회복 기대감을 유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유로존의 3월 PMI 지수도 오늘 밤에 같이 발표되고 있는데요. 기준선인 50선에는 여전히 좀 못 미치는 수준이긴 하지만은 전월 대비해서는 소폭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금일 중국에 관련된 그 경기 부진 모습이 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여전히 경기에 대한 관점은 좀 유지를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한편 그 최근 국내 증시의 그 흐름을 보면은 실적에 관련된 기대감들이 주가의 방향성을 결정짓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근 1사분기 및 2사분기 실적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 업종들은 IT 및 은행, 자동차, 보험 업종들로서 이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져가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1분기 실적 호전주인 IT, 은행, 보험, 차 얘기하셨는데 실적 호전에 건설 말씀도 많이 하시던데 그 얘기는 안 하시네요? 예, 건설 쪽도 있긴 한데 1분기보다는 저도 2분기 이후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밤에 미국 쪽에서 혹은 유럽 쪽에서 경기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는 재료들이 날아들면 시장은 내일 반등할 수 있겠죠? 예, 일단 장 초반에 중국 관련 지표들로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은 일단은 미국 및 유럽에서 발표되는 경기 지표에 대한
뭐 호전세를 보여준다면 일단 안도감은 좀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등을 기대합니다. 실적 호전된 섹터에 역시 매수 관점 의견 주셨습니다. 대신증권의 최진 책임 연구위원 전략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요, 스튜디오에 직접 두 분의 전문가 모셔서 더 깊이 있는 이슈 또 전략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증권 도남 지점에 계시는 김주선 대리님, 그리고 라이징스탁의 홍의진 팀장님 함께하겠습니다. 두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두 분이 준비해 오신 이슈부터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네, 내일장 이슈 크게 세 가지군요. 개걸음 증시 정말 안 갑니다. 이럴 때가 주식 매수의 기회인가? 두 번째, 잇따라 계속 날아들고 있는 중국발 악재 이대로 무너지나? 세 번째, 바닥 찍은 오늘 대한항공 주가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느낌표가 달려 있군요. 네, 정말 지루합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좋다만 증시입니다. 2026선. 언제 2050 돌파 시도를 했었나? 굉장히 태연하게 코스피는 2020에 머물고 있는데, 주식 매수의 기회입니까? 일단은 저는 매집을 할수 있는 충분한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제가 이제 주제를 아까 이슈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좀더좀큰 그림을 보는 식으로 좀 주제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아마 다들 지겨우실 거예요. 거의 이 구간에서 사실 이 가격대가 3월 초 가격대 아닙니까? 예, 그 그렇죠. 3월 초 가격대를 다시 돌아왔는데 또 내용을 보면 더 지루합니다. 종목별로 보시면은 그렇죠. 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IT 특히 모바일 쪽 모바일 관련된 뭐 PC나 이런 쪽 빼고는 솔직히 지금 뭐 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주식들도 많이 있거든요. 화학이나 혹은 뭐 지금 업종별로 안 되는 주식도 많이 있기 때문에 화학이 특히 많이 떨어졌죠. 뭐 태양광이나 이런 부분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뭐 지수는 이런데 내 계좌는 왜 이럴까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를 개인이 한 종목을 굉장히 많이 사기에는 부담스럽거든요. 예. 네. 그 근데 좀뭐 위안이 안 되시겠지만은 기관이나 그 자문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펀드 지금 보니까 상위 20개가 거의 상위 20개 정도 빼고는 지금 시장 수익률 못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운 구간인데 자, 일단 결론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과 같은 어떤 횡보 구간에서 주식을 잘 모을 수 있는 일단 그 상황이 될수 있다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조정을 받았던 이유는 딱두 가지였죠. 미국 경기가 굉장히 좀 좋아지는 듯 싶었는데 최근에 조금 주택 지표도 그렇고 조금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국에서 우리가 이제 모멘텀을 찾았었는데 생각보다 뭐 정부가 좀 놔주는 속도도 느린 것 같고 경기에 대해서 내수를 부양하려는 속도도 느린 것 같고 또 오늘 PMI 지수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좀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횡보 구간이 지속되고 있지만 역으로 떨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좀더그 길게 봤을 때는 오를 수 있다고 보는 이유가 시중의 유동성은 굉장히 풀려 있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2에서 LTR로 시행 후에 일단 안전자산 에 대한 선호도는 좀 낮아지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물론 그렇게 돈푼게 거의 다65% 정도가 그 독일 채권 이런 부분 다시 채권 쪽으로 들어갔다고 하지만은 최근에 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나 이런 부분이 20bp에서 30bp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독일도 네. 그렇고 그런 부분 봤을 땐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안전자산 선호도는 확실히 낮아지고 있고 아까 또 엔화 살펴주셨지만은 엔화 약세가 조금 더 지속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은 저는 유동성이 그렇게 풀렸는데 전통적으로 그 안전자산으로 분류됐던 그 일본 통화가 한 번에 이렇게 돌아서지 않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지금 안전자산 선호도가 좀 완화되고 있지 않나라고 해석을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좀그 이견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유가에 대한 부분하고 그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유가에 대한 부분 말들이 많습니다. 그 유가가 또뭐 200불까지 더 많이 갈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유가가 그 여기서 크게 더 오르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사우디에서 얼마 전에 30% 정도 또그 원유를 더 증설. 증설을 또 얘기도 했지만은 그 부분도 있고 뭐 정치적인 부분도 좀 지금 어려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나 이쪽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일단 지금 올해 말에 선거가 있는데 유가가 여기서 지금 키워드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더 이상 오르지 않기 위해서 미국은 조금 최소 올해는 유가를 좀 잡기 위한 방향, 그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유가에 대한 우려는 1월, 2월에 대한 부분이 이미 상당히 부분 시장에 많이 반영을 시켜놨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여기서 유가 때문에 과연 그 위험자산 쪽에 발목을 잡을까라고 봤을 때는 저는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뭐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상황이 바뀌면 대응을 해야겠지만은 유가에 대한 부분도 저는 여기서 크게 더 오르기는 힘들지 않을까 하기 때문에 반대로 지금 경기 민감주가 최근에 좀 꺾였거든요. 근데 저는 경기 민감주 쪽으로 지금 뭐 이삭 죽게 하듯이 조금씩 주워 놓으면은 분명히 이게 다시 올라가는 상황이 나올 수 있고 그 시기는 이번 달 말 혹은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실적 장세에서 이제 종목별로 좀 티가 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대응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오히려 시장 안 좋을 때 이런 말씀을 한 번 더 짚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뭐 요 정도 지금 제 이슈는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지금 횡보하는 구간이 매수 기회인데 특별히 경기 민감주 사놓으면은 실적이 이제 막 발표가 될 때 활짝 웃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개걸음 증시를 주식 매수 기회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김지선 대리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두 번째 이슈로 곧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찜찜한 부분이 특별히 최근에 이슈 두 번째에 있네요. 계속되는 중국 악재 이대로 무너지나 뭐 중국 증시도 이대로 무너지나일 수도 있겠고 뭐 화학과 철강 네. 이대로 무너지나일 수도 있겠고 그렇습니다. 미국은 뭐 미국대로 뭐 지표가 좀 앞서서 많이 좋았으니까 괜찮다고 하지만 중국은 진짜 좋은 얘기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중국 같은 경우는 일단 유럽이나 미국 경기 상당히 좀 많이 탄다라는 것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국 경기 지표도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 같이 그동안은 워낙 좀 좋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지표 자체도 쉬어가는 흐름이 좀 연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 자체는 너무 심각하게 좀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중국 경기 자체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2000년 이후에 엄청나게 고속 성장을 하면서 지금 GDP 성장률이 지금 2000년보다 지금 2010년까지는 5배 이상 성장을 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중국이 굉장히 좀 많이 지금 달려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쉬어가기 흐름을 나오는 것도 충분히 좀 당연하다. 하지만 목표 성장률 자체를 이전과는 좀 다르게 좀 낮췄다는 뿐이지 성장을 안 한다. 그러니까 침체기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너무 좀 과민 반응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최근 뭐 중국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금 우려감이 있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우려감일 뿐 현실화된 건 아직까지 없죠. 그러니까 지금 PMI 지수가 좋지 않게 나왔다 그래갖고 경기, 그러니까 성장률이 둔화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기업들의 실적이 그렇게 큰 폭으로 안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PMI 지수가 5개월 연속 지금 확장 국면이 아니라 그러니까 축소 국면에서 조금 지금 이어지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좀 부정적이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우리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은 게 뭐냐면은 화면에 지금 사진 한번 보시면서 간단히 좀 언급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지도자 변경이죠. 그러니까 정당 변경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이 그러니까 지금 집권을 하는 게 정당이 변경되는 게 아니라 지도자가 변경이 되는데 올해 이제 후진타오 주석이 마감을 하고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새로 이제 집권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덩샤오핑 정권에서도 그렇고 지금 장쩌민 정권에서도 그렇고 후진타오 정권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정권 초기 때는 그 성장률이 굉장히 좀 높았죠. 근데 이제 후기로 가면 갈수록 아무래도 그 성장률이 급속도로 좀 떨어지는 걸 화면에서 지금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올해 마감이 되는 측면에서 과거와 같은 흐름이 연출이 될 경우에는 2013년부터는 다시 좋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도 좀 염두를 해두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부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경기 부양 수단이 굉장히 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유럽도 그렇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돈만 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여기서 이제 돈만 계속 풀고 있는데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시중금리 자체가 3.5%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인하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뭐 통화 정책도 충분히 써줄 수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다른 국가와는 다르게 재정적으로 굉장히 좀 안정이 되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경기 부양책을 쓸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좀 많다라는 부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붙여보자면은 그동안에 이제 경제 성장 목표치 자체를 2010년도에도 그렇고 11년도에도 그렇고 8% 이제 고정시켜서 지속적으로 좀 유지를 했었죠. 근데 이제 2010년 같은 경우에는 목표치는 8%였지만 실제 성장률 자체는 지금 10.3% 성장을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9.2% 성장을 좀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 쪽에서
자기들이 하지 못할 성장률 자체는 책정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7.5% 성장률을 목표치를 잡긴 했지만은 그보다 더 많은 성장을 보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오히려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겠죠. 왜냐면은 시장은 안 좋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좋게 올라갔을 경우에는 굉장히 좀 민감하게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중국 경기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겠다. 그 다음에 경기 규모 자체가 굉장히 좀 커져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성장률이 둔화가 되고 있다는 부분은 뭐 악재로서 그렇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 중국에 대한 부분은 시장에서 굉장히 좀 과민 반응을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지금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지금 어느 업종별로 잠깐 지금 언급을 드리자면은 화학이라든지 철강 업종, 그 다음에 지금 비철금속이라든지, 그러니까 상품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급락을 좀 많이 했죠. 근데 이제 웃기는 게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네. 내수 소비를 진작시킨다고 하는데, 그와 관련된 상품 관련주라든지 화학 업종을 가지 못하고 오히려 화장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비 관련주 이런 것들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기초적으로 봤을 때 이들 상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장 이런 것들이 없으면 이러한 부분들을 생산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2009년도에도 정부가 이제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 지금 발표했던 정책이 이제 내수를 좀 성장을 시키겠다.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에는 사회에 뭐 인프라 투자를 좀 많이 했다면은 내수 성장을 소비, 그러니까 소비는 촉진시키는 정책을 좀 사용하겠다 하면서 국내 화학업체들이 상당히 좀 급등이 좀 나왔죠.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옷이 많이 팔리고 먹을 것이 또 많이 팔리고 그 다음에 지금 화장품 같은 것들이 많이 팔리면은 기초적으로 봤을 때 화학업종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럼 철강은요? 네. 화장품만에 뭐 철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진 않죠. 근데 네. 이제 자동차가 많이 팔리게 되고 IT, 네. 냉장고 이런 것들이 많이 팔리게 되면은 철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드시 이런 것들이 늘어난다고 해서 가치 수요가 증가하는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철강 업종 자체는 사회 인프라 투자가 확대될 때 그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줄어들 수 있다라는 우려감은 물론 있지만은 화학 업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우려가 좀 심한 부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소비가 늘어나고 이런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 되면은 기초적으로 화학 업종을 안 쓰이는 곳이 없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을 좀 집중을 하셔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미묘하게 홍의진 팀장님의 톤은 화학과 철강 중에 화학은 정말 우려가 좀 오버해서 빠졌다라는 것인 것 같고 철강은요. 네. 사실 BHP 빌리터는 어쨌든 지금 중국 집계해 보니까 철강 수요에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미 정체됐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수요가 둔화가 돼서 철광석이 지금 철광석에 대한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지금 뉴스가 나왔잖아요. 근데 네. 이제 그동안에 가장 문제는 뭐냐.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화학 업종이 떨어지고 있는 것 자체는 정제 마진이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원유를 갖고 와서 정제를 시키는데 그러니까 원유는 값이 올라가서 비싼 값에 원재료를 들어왔더니 상품 값은 그만큼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피해를 받는 것이 이제 화학 업종이 가장 큰 원인이었죠. 근데 이제 철강 업종 자체도 그렇습니다. 철광석 값은 올라가지만은 철강, 그러니까 그 철근 값이 그만큼 반등해주지 못해서 상당히 좀 피해를 봤다면은 지금 철광석 가격이 인하가 되는 것 자체는 일단은 어느 정도는 단기적으로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철광석이 떨어진다고 해서 철강 값이 인하가 된다면 안 좋겠지만 가격은 유지되고 원재료 값만 싸진다라면은 오히려 마진율에는 좀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내일장 전략 코너에서 우리 김주선 대리의 또 의견은 어떤지 함께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이슈 좀 점검을 해볼게요. 바닥 찍은 대한항공 저가 매수의 기회. 바짝 올랐던 대한항공이 오늘 많이 밀렸었던 날입니다. 물론 밑꼬리가 좀 달렸지만 사도 된다, 사야 한다. 이런 관점이신 것 같아요. 김지선 대리님. 전에 한번 대한항공 유가 예. 설명하시면서 예, 바이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때 그 장대목이 나와서 제가 그 손절을 했었는데 유가가 또 생각보다 많이 좀 강하게 이슈들이 나와서요. 근데 지금 오늘 이걸 준비한 이유는 사실 대한항공도 있고 뭐 한진해운도 있고 여러 가지 빠지는 주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지수는 괜찮은데 제가 그 서두에 그런 말씀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종목들 때문이었거든요. 네. 대한항공 같은 경우 지금 그 일단 오늘 빠진 이유들이 이제 어느 정도는 시장에 지금 좀 뉴스들이 나올 것 같은데 어닝 쇼크 우려 때문에 빠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뭐 확실히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시장에서는 이제 이번 분기 한 1000억 정도 흑자를 예상을 했었거든요. 많게는 1200억까지도 보고 있었는데, 뭐 극단적으로는 적자로 생각보다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혹은 뭐 한 200억에서 300억 정도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좀 크게 하락을 했고요. 그 이유는 1월에서 3월 유가 상승이 상당 부분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부분하고, 사실 우리가 대한항공 하면 여객 부분 이제 우리 뭐 해외 가거나 이런 부분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화물 부분이 훨씬 더 매출 추이에서는 절반 이상이 화물이거든요. 그런데 1월 달에 화물 그 수송량이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국인 출국 관련한 그 숫자 자체도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지속이 돼서 지금 대한항공이 이제 잘 가다가 이제 조금 기관에서 매물폭탄을 맞았지만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뭐 이미 그 마이너스에서 지금 머물러 계시거나 혹은 뭐 바닥잡기를 해보시려는 분들한테 좀 설정을 해드리기 위함인데, 뭐 차트 그런 걸 떠나서 저는 PBR 기준으로 1 이하면은 뭐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구간이고, 또 5만 원 근처나 5만 원 이하 정도에서, 5만 원 이하 제가 기다리다 안 온 적이 좀 또 있어가지고 그렇게 한데, 일단 5만 원 근처에서는 충분히 매도를 해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지금 유가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미국 정치나 이런 부분 하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안정이 되고, 4월 이후에 또 유류 할증료 생기지 않습니까? 그 비용 증가하는 부분 일부에서 커버가 되기 때문에 대한항공이 5만 원 정도에서는 뭐 최소한 하락은 멈추고 또 반등이 좀 시도가 될 것 같고, 예,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한진해운 잠깐 말씀드리면, 한진해운이 생각보다 좀 오늘 많이 빠졌네요. 제가 종가를 확인 안 하고 와서 오히려 대한항공보다 뭐 더 빠진 것 같아서 멘트를 좀 드리자면은, 또 이거는 지금 뭐 시장에서 지금 분석들이 제대로 안 나오고 있거든요, 대한항공보다. 네. 그래서 한진해운 제 생각에는 지금 빠진 거는 이제 이 해운사들 재무부담에 대한 이슈가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아이러니한 거는 뭐 21일이나 20일 날짜로 지금 애널들이 강력한 추천 레포트들이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바로 다음날에 많이 떨어져서 아마 굉장히 속상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일단은 운임이 오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들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애널리스트나 혹은 기관 쪽에서. 하지만 지금 한진해운에 대한 재무부담이 지금 A-등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생각보다, 그러니까 미리 투자하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 뭐 금융위기 때나 혹은 계속 그 선박을 미리 늘려놔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투자 부분이 재무제표에 계속 반영이 되는데 수익은 계속 안 나니까 떨어지다가 이제 운임이 꿈틀거리니까 올랐던 거죠. 근데 기초 체력에 부족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기초적인 부분이 전혀 만회가 안 된 상태에서 운임 너무 싸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오른 부분인데, 기관에서는 그 올린 부분을 차익이 한꺼번에 나온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일단 이 하락에 대한 부분은 추가 하락은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한진해운은 대한항공과는 좀 다르게 조금 더 지켜본 다음에 신규를 노리시는 분들은 들어가는 게 더 맞다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교를 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예, 예. 근데 공통점은 한진해운하고 대한항공하고 다 기관에 집중 포화를 맞았다라는 그렇죠. 점이죠. 한진해운은 뭐 많이 올라서 약간 차익 매물이 한꺼번에 나온 걸 수도 있다라고 해서 조금 다른 예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대한항공의 경우에는요, 실적이 안 좋을 것 같아서 오늘 기관이 많이 뭐 예. 유가 빌미로 물량을 내놨지 않습니까? 그럴 예.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실적이 안 좋은 종목이라고 낙폭과대를 이유로 사도 되는 장이죠. 아까 실적 호전주보라고 하셨잖아요. 바닥잡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 일단 제가 뭐 그 우선순위를 따지자면은 IT나 자동차 쪽이 솔직히 더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충분히 접근을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3월 7일부터 14일까지 기관이 순간적으로 많이 들어왔던 거는 이 실적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부분인데, 이게 상당 부분 지금 상세가 되면서 기관에서도 단기적으로 빠져나가거든요, 지금. 네. 예, 그런 부분 좀 유연성 있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대한항공에 대한 의견까지 한번 한진해운과 비교해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슈 세 번째까지 마무리를 지었고, 본격적으로 내일장 전략 세워드리고 내일 살만한 종목이 있는지 있으면 공개까지 받아보겠습니다. 네, 시장 먼저 엿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일까지도 이렇게 지루한 장세가 이어질까? 내일은 또 보니까 요일상 금요일이네요. 네, 일단은 당분간 조금 지루한 장세가 이어질 거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분할 매수나 이런 부분으로 주식을 좀 모아갈 수 있는 이제 기회는 계속 줄 것 같거든요. 한 2000포인트 정도에서는 조금 더 강하게 좀 모아도 되실 것 같고, 1900대 앞자가 이제 1로 바뀐다면은 좀 강하게 베팅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트레이딩을 할 수밖에 없는 장인 것 같아요. 지금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
뭐 수익 났던 것도 이제 다시 이제 기관에서 지금 추이 봐도 아시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지금 되게 그 기민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장세고 모멘텀 공백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모멘텀 공백 상태가 당분간 이어질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혹시나 어닝 스프레드나 실적 장세에서 이제 실적 시즌에서 굉장히 괜찮게 나오는 것들 따라 붙는 거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좀 사실 재미는 없으실 거예요. 뭐 작은 주식이나 이런 부분 아니고 대형주로 수익을 크게 내기는 뭐 재미는 없으시겠지만은 거꾸로 봤을 때는 하방 지지력이 2000포인트에서는 유지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뭐 그 이제 어깨 저희들끼리는 이제 방망이 짧게 잡고 대응을 하자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굉장히 좁은 박스권에서 뭐 기간 조정 개걸림 장세 아까 뭐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당분간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앞서서 일부에서도 3월 달까지는 아마 시장이 조금 이렇게 재미없을 것이다 의견이 있었죠. 자, 홍의진 팀장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네. 전략. 근데 트레이딩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그 대상이 정말 아까 대한항공 같은 낙폭과대 짧게 들어갔다 네. 나오는 건지 어떤 분은 아예 시장보다 강한 종목 사는 게 좀 안전하다고도 하시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그렇습니다. 강한 종목이 더 갈 수도 있지만은 일단은 약한 종목이 반등이 좀 크게 나올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일정한 방향성이 없는 시장 흐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LG노텍 같은 경우는 그동안은 강했지만 오늘 급락이 나왔죠.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강하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가시는 것도 안 되고 약하다 그래갖고 무조건 무시해도 예, 안 되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관들이 굉장히 편식이 좀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이 들어가면 급등 나오면 급락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좀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기관들이 좀 매도를 좀 많이 했죠. 어제에 이어서 오늘 한 3천억 정도 이틀 만에 3천억 가량 좀 매도를 했는데 시장이 받는 충격은 이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뭐 그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약보합세 아무래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뭐 금융이라든지 그다음에 IT 자동차가 받쳐준 반면에 나머지 뭐 화학이나 철강 그러니까 기타 비철금속 같은 업종들이 좀 급락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하면은 중국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급락이 나오면서 시장을 시장 체감 지수가 상당히 좀 안 좋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기관의 매도로 인해 시장을 충격받는 흐름이지만은 뭐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의 본격적인 이탈은 아직까지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500억밖에 매도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1월 달부터 현재까지 매수한 금액 자체가 10조 원이 좀 넘어가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500원은 굉장히 좀 미미한 금액이다라고 부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관들에 의해서 지금 휘둘리긴 하지만은 외국인들 이탈은 안 했기 때문에 여기서 기관들의 매도가 마무리되면 시장은 다시 한번 상승 쪽으로 갈 수 있다.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지지선이 잘 지지가 되는가가 상당히 중요하겠다라고 조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지금 지금 차트 흐름 보시면서 간단히 좀 언급드릴 부분은 뭐냐면요. 네. 다우 차트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2003년도 그러니까 481선을 돌파하고 나서 주가는 2007년까지 14,000포인트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기 평선이 돌파된다라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481선 돌파하고 나서 4년 동안 주가는 우상향을 그리면서 상승이 좀 나왔고요. 이번에도 역시 좀 마찬가지겠죠. 2009년도 그러니까 2010년도에 481선에 대한 돌파가 있은 다음에 이번에 481선에 대해서 밀리는 것 싶더니 다시 한번 좀 안착을 해줬죠. 그러니까 지금 481선을 안착했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4년 동안의 강세장은 연출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지금 2013년 이상까지는 충분히 유동성으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좀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좀 말씀드리겠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많이 빠져서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올라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모멘텀이 필요한데 그 추가적인 모멘텀 자체가 이제 유동성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유동성이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요인 아무래도 실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실적이 좋아지거나 경기 지표가 좀 더 좋아지는 흐름이 나와야만 그동안에 풀려있던 유동성이 다시 한번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좀 주목을 해봤을 때는 1분기 실적이나 2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예상보다 나쁘지 않다라는 판단이 있다라면은 아무래도 그 유동성에 다시 한번 지금 증시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김주선 대리가 오늘 갖고 나오신 종목이 있는지 관심 종목 여쭤보죠. 예, 뭐 최근 몇 주에 한 2주 정도 제가 관심 종목을 안 가져왔었는데 네. 일단 오늘 관심 종목 제가 기아차를 좀 포트에 다시 편입을 해볼까. 오늘 예. 앞서서 차 얘기 한 번도 안 하셨는데. 예, 경기 민감주 얘기는 했거든요. 아, 예, 그러네요. 그래서 보통 제가 그 좀 그 논리를 만들어서 앞에서부터 계속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조금 숨겨놓으셨군요. 예, 약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일단은 실적 장세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실적 장세가 도래된다면은 과연 뭐가 오를까 굉장히 고민하다가 뭐 자동차도 현대차도 있고 모비스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긴 한데 지금 네. 그 중에서도 가장
탑픽을 저는 기아차로 보고 있고요. 네. 실제로 오늘도 외국인에서 20만 주 이상 지금 매수가 들어왔고 기관에서도 지금 슬슬 건들기 시작했고 지금 얼마 전에 부품업체 화재 때문에 많이 놀라신 분 계실 거예요.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근데 그 부분도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재가동이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작년 대비해서 12% 정도 성장이 일단 예상은 되고 있는데 또 신차 모멘텀이 지금 굉장히 좀 강력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K9 오피러스 그 단계의 어떤 그 단계급이 이제 새로 나오는 게 있고 여기 보시면 제가 신형 산타페를 자막에 이제 말씀을 좀 드려놨는데 그 자동차 방송을 또 하지 않습니까? 앵커님께서. 그래서 아마 자동차에 대해서 되게 굉장히 잘 아실 것 같은데 산타페는 현대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아는 소렌토죠. 예예. 예. 그래서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미국에서 팔리는 이제 신형 산타페 앞으로 나올 텐데 그런 부분이 다 그 교재 공장에서 예예. 예. 현대차 상표를 달고 나오는데 매출이 다 기아차로 잡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금 반응이 좋은 상황이고 21일부터니까 어저께부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선 예약을 받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이 다 지금 기아차 쪽으로 매출이 잡히는 구조거든요. 같은 공장 플랫폼이 다 이제 그 기아차 그걸 공장을 쓰기 때문에 네. 이쪽으로 잡힌다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실적 부분에서 큰 메리트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 해서 일단은 뭐 좀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종목 찾다가 이제 대형주 중에서 기아차를 좀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네. 매수값 그거 제가 설정을 안 해드려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면은 저는 일단 포트 오늘 종가 혹은 7만 1000원 정도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종가 뭐 좀 높게 끝났지만은 바로 그냥 편입하는 걸로 말씀드리고요. 목표가 1차 목표가는 7만 6000원 선 정도를 보고 있고 행여나 지금 기관이나 매수세 이게 뚫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네. 한 8만 원대까지도 예예 좀 그 목표가를 8만 원 이상까지도 4월 달에 예, 가는 걸로 한 달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굉장히 안전한 선택을 해오신 것 같아요. 일단 기아차 7만 원 깨지면 위험하지만 그 전까지는 7만 6천 원까지 보고 베팅을 하셨습니다. 우리 김주선 대리 관심 종목 기아차 설명 들어봤고요. 홍희진 팀장님은? 아 저는 포트 다섯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종목은 늘리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관심 종목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신규로 홍 팀장님은 특별히 종목 안 갖고 나오셨네요. 김주선 대리의 기존 포트 열어보면서 AS 받아볼까요? 자, 코롱인더, 삼성전자, LG전자. LG전자는 추가 매수 성공해서 비중이 이렇게 많은 것입니다. 유니슨 지난주에 10% 추가 매수 얘기하셨기 때문에 20%로 비중 커져 있네요. 종목 4개 수익률 확인하겠습니다. 자, 유니슨은 비중을 늘리고 나서 곧바로 전량 매도 사인 내시게 됐는데 오늘 거의 뭐 손절가까지 가긴 해서 수익률도 가장 조금은 부진한 편이고 삼성전자, LG전자 아주 좋고요. 코롱인더도 지난주보다는 더 나은 수익률인 것 같네요. 유니슨부터 AS. 네, 유니슨 어떻게 보면 좀 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짧게 그 매물이 좀 쏟아지는 바람에 원칙대로 손절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유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좀 빠른 기간에 손절을 어쨌든 했기 때문에 그 말씀드리면 5월에 이제 도지바라는 회사에서 유니스 12 전환을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 전에 유가 상승 관련해가지고 뭐 테마 비슷하게 분류가 되면서 주가가 미리 떠버렸습니다. 근데 뭐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면 도지바는 지금 12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예. 주식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오르는 게 좋을 리가 없죠. 예, 그래서 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5월 달에 12 행사 이후에 좀 터트릴 가능성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올해 안에 굉장히 한 번 더 저는 크게 또 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그 유가 상승 때문에 그 단기적으로 올라왔던 부분을 상당 부분 지금 다 털어내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시세가 일단 꺾였기 때문에 좀 유연하게 10% 선에서는 일단 나오는 걸 원칙으로 세웠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다만 유니스는 제가 빠른 시일 내에 그 다시 한번 그 진입하거나 하는 방향으로 좀 말씀을 드릴 생각이고요. YG연도 제가 포트에서 제외를 했거든요. 네, 긴급 쪽지 보내셨었죠. 예, 예. 그게 이제 BW 300억 그 발행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슈 때문에 제가 늘상 말씀드려왔던 그 강한 지지선이 무너지는 걸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오늘은 또 다른 한 쪽에서 또 다른 또 소식이 있긴 했습니다. 이 300억에 대한 이제 그 용도나 이런 부분이 조금 시장에서 검증이 되면서 다시 지금 지지선까지 올려놓은 모양인데 그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단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가격대야 14,000원 정도에 복귀를 했지만은 추가적으로 강하게 가기에는 기계 쪽 업황이 중국하고 맞물리지 않습니까? 네. 부산 인프라코나 이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은 별로 안 좋죠. 예, 예. YG원 자체는 사실 장사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뭐 같이 맞물려서 수급이 이쪽으로 강하게 들어오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교체를 하는 걸로 말씀드리고 YG원 역시
조금 거래가 터지거나 다시 이제 조금 기관이나 이쪽에서 강한 매물들이 들어오면은 재편입을 좀 다시 말씀드리는 쪽으로 그렇게 한번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하고 LG전자는 뭐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뭐 아시겠지만은 이제 갤럭시 3, 그러니까 이제 다음 단계 나오는 부분이 이제 5월 정도에 지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그 부분하고 애플 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지금 가장 유망한 업종이 IT 중에서도 그 핸드폰, 핸드셋 쪽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그냥 저는 목표가 훨씬 더 위로 보고 있기 때문에 무겁지만은 계속 들고 가도록 해보겠고 네. LG전자가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이 나오는데 LG전자도 더 이상 떨어질 부분이 저는 없다고 보고 있고 지금 모멘텀 하나 새로운 부분 말씀드리면 옵티머스 뷰 나온 거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그래서 요거 LG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정도는 꼭 아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LG전자에서 정말 사활을 걸고 핸드폰 사업부 전체 사활을 걸고 지금 옵티머스 시리즈 계속 내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지금보다 더 떨어지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맥락에서 일단은 계속 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남은 코오롱 인더스트리 저번 주에 저는 오히려 이 떨어졌을 때 사야 된다고 좀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반등이 조금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네. 지난번에 뭐 재판까지 안 갈 수도 있다고. 예, 예. 그 부분 재판 가도 안 갈 가능성도 사실 뭐 있긴 한데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인 언급을 말씀드리기보다는 그 지금 충당금이 결정이 됐거든요. 150억씩 분기당 네. 재판 관련한 손실 메우기 위해서 그러면 1년이면 600억이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1년에 한 3천억 이상 버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영업이익은 10% 이상씩 신장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패션 부분도 괜찮고 하면은 뭐 지금 현저히 낮은 가격이라고 저는 여전히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코롱인더 같은 경우도 조금 큰 수익을 한번 좀 보고 제가 길게 홀딩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제 생각보다는 좀 약한 부분이 있지만 화학 업종이나 이런 부분에 맞물려서 그래도 뭐 LG화학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조금 더 다른 사업부가 있기 때문에 강하게 좀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도 홀딩을 계속 말씀드리고 예, 다음 주 기아차 또 움직임 자세히 보고 애프터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유니슨과 YG1만 빼겠다는 AS였던 것 같아요. 이번에 홍희진 팀장 리포트 오픈합니다. 자, 홍희진 팀장의 포트폴리오가 나가고 있어요. 이수화학, 태광, 이녹스, LG상사, LTS, 원유쿼츠. 아, 아까 현금이 없으셔서 신규 매수를 못하셨군요. 누적 수익률을 두 판에 나뉘어서 확인하겠습니다. 이수화학 지난주보다 좋아졌네요. 이녹스, 태광이 다 36.3%, 39.9% 수익률인데 10%씩 약간씩 현금화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둘 다 뭐 신고가 그룹주이기도 하죠. LG상사가 조금 불안해진 모습이 특징적이고 LTS가 10% 넘는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데 전략 매도 사인 역시 한 종목 내셨습니다. 원익워치는 지난주 반도체 석영 제조업체인데 일주일 만에 그래도 소폭 플러스네요. 일단 빼는 종목부터. 네. LTS부터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LTS 같은 경우는 아몰레드, 그러니까 삼성 SMD에 대해서 지금 매출 증가가 있으면 최대 수혜주다라는 부분 좀 언급을 드렸죠. 근데 이제 주가, 그러니까 주식 자체, 그러니까 기업 자체는 굉장히 좀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수급이 좀 좋지 않아지고 있다는 부분이겠죠. 거래량 없이 계속 줄줄줄 흘러내리고 있는데 최근에 코스닥 시장에서 잘 나가는, 그러니까 코스닥 종목들을 보면은 주가 관리 가 어느 정도 좀 이루어지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현상이 지금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7,000원에 대한 지지가 좀 나왔어야 되는데 이탈을 했기 때문에 원칙대로 일단은 좀 매도를 하겠고요. 근데 네. 이제 큰 틀에서 봤으면 박스권 하단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박스권 하단이 본격적으로 이탈이 되면 좀 매도하시는 것도 상당히 좀 좋겠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칙상 17,000원 이탈했기 때문에 매도지만 종목 자체가 문제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박스권 하단을 조금 지금 손절 라인으로 좀 자꾸 대응을 하시는 것도 상당히 좀 좋지 않나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원익워치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좀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 주가가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죠. 뭐 최근에는 유진테크가 가장 좀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숨은 진주 같은 그런 기업이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고점과 저점이 높아지는 추세에서 그 탄력이 가속화되고 있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좀 더 커지고 있다는 걸 이제 확인을 시켜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목표를 해드린 만원선 이상까지도 충분히 돌파가 좀 가능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좀 좋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이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10원밖에 빠지지는 않았다라는 부분 네. 좀 주목을 해보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태광 같은 경우는 뭐 요 최근에 뭐 증권사 리포트가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기관의 매수가 상당히 좀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은 흐름은 아직 좋기 때문에 좀 보유 관점이다라는 부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근데 이제 비중은 20%였는데 10%를 줄이는 이유는 뭐냐, 이격도가 좀 벌어져 있다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찰스러운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언제 물량이 나올지 모른다라는 부분 때문에 일단은 절반은 좀 매도하고 넘어가자 한번 언급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LG상사 같은 경우도 일단은 큰 틀에서 봤을 때 우상향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아무래도 지금 QE3에 대한 얘기가 좀 들어가고 달러 강세, 그러니까 그 때문에 상품 관련주들이 조금 부진한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단기적인 이슈에 좀 불과한 것 같습니다. 근데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말씀드린 가격 63,000원까지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라는 부분 좀 언급드려보도록 하겠고요. 49,000원 이탈하지 않으면 일단 보유 관점이다라는 부분 좀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기관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탄력이 좀 둔화가 되어 있는데 외국인들은 그 물량 다 받아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매수한 지금 물량 자체가 260만 주죠. 근데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샀다 팔았다 했는데 한 70만 정도 좀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기관 쪽보다는 외국인들이 좀 더 포커스를 맞추시고 기업이 갖고 있는 시장 점유율을 생각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녹스 같은 경우도 역시 일단은 많이 상승을 했고 추가적인 기대감도 강하죠.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 21선 안착을 못한 부분 때문에 10% 비중을 좀 줄이고 넘어가겠다라는 부분 좀 언급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소학 같은 경우는 우상향해서 지금 좀 타고 올라가는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좋아졌네요. 예, 제가 신경 쓰지 않더라도 수익률은 점진적으로 좀 올라가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소학도 역시 23,000원 이탈하지 않는다면 38,000원까지는 홀딩 관점이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TS 빼겠다는 또 큰 AS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 김주선 대리 것부터 완성된 포트폴리오 보여드립니다. 자, 김주선 대리는 유니슨과 YG1은 전량 매도사에 내셨고 오늘 새롭게 기아차를 10% 아주 레몬색으로 나오고 있네요. 편입을 시켜주셨습니다. 종목은 4가지로 압축됩니다. 자, 삼성전자 150만원까지 보고요. LG전자도 옵티머스 뷰 모멘텀 기대합니다. 10만원 목표까지 제시하고 계시고 코롱인더도 다음 주에 수익이 더 좋아지기를 제가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기아차는 종가부터 오늘 7만 3천원 정도였는데 7만 1천원까지 분할 매수 목표가 7만 6천원 얘기하셨습니다. 자, 이번에 홍의진 팀장님 포트를 좀 볼게요. 이렇게 해서 LTS가 정리가 되고요. 이녹스와 태광도 각각 20%였는데 10%씩 비중이 줄었습니다. 오늘 새롭게 얘기하신 종목은 없고 현금이 30% 확보가 되네요. 자, 종목이 5개로 확정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 판에 정리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녹스 태광은 약간씩 지금 반 현금을 좀 챙겨간 상황인데도 높은 수익률입니다. 이수화학도 점점 좋아지고 있고요. LG화학도 손절가까지는 안 갔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겠습니다. 웨이는 계속 사준다고 하죠. 워니커치도 역시 조금 더 좋아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일주일 만에 3% 일단 수익이 플러스로 나고 있는 중이니까요. 네, 지금까지 김주선 대리, 홍의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밤 미국의 지표 한번 기대를 해볼까요? 경기 선행지수 나온다고 하고요. 또 고용지표, 게다가 유럽 쪽의 제조업지수도 나온다고 합니다. 한번 체크를 부탁드리겠고요. 설경제TV가 전문가 방송 샘플러스와 손잡고 강연회를 준비 중입니다. 3월 마지막 거래일 부산에서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내일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